그리고 지금 여기 설탕이 안 들어갔잖아요. 설탕이라면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왜 아까 드시던 거 그거랑 비슷하네요? 딱 걸렸네. 아니 어쩜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세요? 맞아요. 아, 아까 드셨던 건가요? 네네. 아까도 안 가르쳐 주셨던 거. 이게 뭐라고요? 프리바이오틱스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이동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비소화성 식품 성분입니다. 비소화성 식품 성분. 균은 잘 시키는데 사람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성분. 근데 이게 뜨거운 물에는 영양 성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냉채에 소스에 아니면은 미적적한 물에 이렇게 타먹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일생활에 뭐든 잘 사용해 먹는 편이에요. 응용을 좀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실은 그렇게 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력으로. 서른이도 배 좀 많이 아픈 편이지? 배 아, 너 엄마 배 아파요. 많이 그러잖아. 비밀이야? 알았다. 비밀은 지켜줘야지. 아, 이걸 소스로 쓰시는구나. 네. 근데 상큼하면서 몸에 좋은 맛이에요. 이게 사실 유산균이 내가 먹었다고 해서 바로 쪼르륵 장으로 가기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아요. 특히 이제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대부분이 파괴되다 보니까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그 먹이를 내가 공급해 주는 거. 그게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아지게 해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주는데 효과적인 거죠. 먹이만 잘 주면 생균 유산균 한 마리가요. 네. 하루 동안 2,500억 마리까지 증식할 수도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먹이를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36일 동안 하루에 12.5g씩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4일 만에 장내 유산균이 약 7,900만 마리에서 약 12억 5천만 마리로 15배가량 증가했다.